오늘 뉴시스 2024년도 7월 9일자 기사입니다. 나경원 이재명 제명 결의안 내는 방법도 민주당 분열 가능성이 있어 라는 기사입니다. 검찰 수사 기소 과정 답답, 국회 역할 할 것, 김건희 문자 무시는 비대위원장 책무 해태라는 기사인데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후보는 9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에서 퇴출하기 위한 구상 가운데 하나로 이재명 제명 결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합동 연설에서 이 전 대표를 퇴출시켰다는 발언을 한 것에 관한 질의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재명 제명 결의안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제명은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민주당도 언젠가는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패거리로 원내 대표라든지 국회의장 선거할 때, 민주당 3선 의원, 4선 의원 다 강제로 후보 사퇴를 압력을 놓고 이랬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불만 있죠. 또 다른 퇴출 시나리오는 이전 대표에 대한 조속한 사법 절차를 거론했습니다. 나 후보는 국회가 압박을 하는 것은 상권분립에 반하겠지만 현재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필요해야 한다. 그렇지 않나 라며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도 참 답답하다. 하루빨리 사법적 절차가 진행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당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한동훈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낼 당시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소통하는 것은 당연히 비대위원장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무에 개입하기 위해 누구를 공천주라고 했다면 그런 문자는 정말 100번이라도 더 답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 이슈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고 그분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것에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답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다는 건 비대위원장으로서 해야 하는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정치적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 당에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문자를 무시했으면 조금 실수를 한 거죠. 진행자가 개판 논란이 사라질 수 있느냐 모르니 공천개혁을 하면 된다고 했다. 나원 우리 당은 이놈의 공천의 문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줄 서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며 공천이 권력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자의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천을 아래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당원으로부터 공천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나는 정치인을 분별할 때 네 가지로 분류해요. 절대 국가나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치인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치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국가한테도 피해를 주고 국민한테도 피해를 주고 우리 생활 삶에도 좋지 않은 그런 정치인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피해는 안 주지만 하나마나한 정치인이 있어요. 참 저 사람 참 국회 저 봉급을 받아먹니 아깝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그냥 따복따복 이렇게 국회의원 봉급만 받아먹는 그런 있으나마나한 정치인이 있고 돈을 받는데 있으나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해를 끼치는 그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정치인하고는 조금 덜 피해를 주겠죠. 또 나름대로 평균 수준인 정치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있으나만 한 건 아니고 있으면서 제 밥벌이는 한다. 제 봉급 받아먹는 일은 한다. 평균적인 정치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꼭 필요한 정치인으로 나뉘어져요. 이 사람은 절대 필요하다. 이 사람한테는 아주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꼭 나라에 유익하고 국민에게도 필요하고
인격이라든지 모든 준비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필요하죠. 오늘 나경원이 제시한 이재명 의원직 제명 결의안은 추진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그 재판과 신속하게 진행하여서 더 이상 민주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범법자 이재명의 독재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오늘 MBN 2024년도 7월 9일자 기사로서 나경원 이재명 의원직 제명 결의안 추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